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고 낙이 특별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일 정도로 괴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은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무력화시키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사실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게 그런 삼손이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자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다곤신을 향해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 판단하기보다 신과 신들의 존재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무력한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뽑히고 나니 비로소 진짜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다곤 신전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남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먼저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무력해졌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를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하는 심정으로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삼손이 누렸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시기에 그런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마지막 순간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멸절시켜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생명까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죽은 자들보다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나시린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20년간을 채워졌습니다. 비록 사사 시대와 같이 기독교 복음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무능력은 곧 복음의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마치 삼손처럼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압도보지 못하고 무능력함으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앞에 성령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능력임을 알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